최근 오카리나의 매력에 빠진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오카리나 지도자 과정 자격증을 취득하고 연주에 나선 사람들을 만나봤습니다. 시민 기자단 뉴스에서 전해드립니다. 이명숙 시민 기자입니다. 2017년 9월 5일 오후 7시에 유성구 노은도서관 시청각실에서 한국 오카리나 앙상블 협회 대전 지도자 과정 수료 연주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연주회는 지난 5개월 동안 매주 화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오카리나 지도자 교육과정을 조한문 전문 연주가의 지도를 받은 수료생들이 지도 선생님과 함께한 자리였습니다. 운지법이나 아니면 오카리나 잡는 자세나 소리 내는 게 가장 어려웠어요. 청주 어메이징 그레이스로 시작된 연주회는 독주 지리산의 춤으로 이어져 마지막 연주곡 뭉게구름이 끝날 때까지 오카리나의 매력을 유감없이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곡 뭐 다섯 곡에서 열 곡 정도만 즐기면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족과 친지들을 초청하여 자축의 의미를 담아 합주와 중주, 독주를 통해서 새롭게 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한 전문가로서의 실력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연주회였습니다. 오카리나의 풍성한 소리를 여러분들에게 들려줄 수 있는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고요. 더 열심히 노력하는 오카리나리스트 되겠습니다. 조금 더 익혀서 가르쳐 볼 수 있으면 좋겠다. 봉사활동할 겸. 작은 악기로서 휴대하기 편하고 언제 어디서나 연주를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남녀노소 누구나 인지가 쉬워서 굉장히 처음에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악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음색이 소박하고 우아하여 마음을 울리는 소리를 내는 악기여서 천상을 울리는 자연의 소리, 흙으로 빚어낸 바람의 소리 등의 찬사를 받고 있는 오카리나 연주에 도전해보면 어떨까요? 시청자 기자 이명숙입니다.